그 1차 비핵화 협상이 잘 됐죠. 그때는 사실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이 용변 핵발전소, 그 핵무기 그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 추출한 그 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제 핵무기 만들기가 어려운 경수로 발전소 2기를 지어주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전력 생산을 위한 중유도 다 주겠다. 이렇게 잘 됐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북한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서 이제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려고 그랬는데, 북한은 그것이 사실은 이제 좀 기만책이었던 거죠. 93년도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IAEA에서 추출했다고 판단되는 플루토늄의 양과 북한이 실제로 신고한 플루토늄 양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특별사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NPT 탈퇴하면서 못하겠다.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 기만책으로 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이제 했고, 사실은 이제 카터 대통령이 착한 마음에 사실 그런 북한을 도와준 거죠. 그래서 사실 깨진 거는 그뭐 그런 의견 차이가 아니고, 이제 북한이 이제 그 자기도 이제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를 뭐저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그러면 플루토늄 아무리 뭐 폐쇄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저 북한 좋은 일만 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이건 안 된다, 중단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본은 북한이라는 나쁜 집단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적화통일하려는 그 야욕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기만책을 강구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착한 그 미국이 94년도에는 아주 보기 좋게 이제 속아 넘어간 그런 거죠. 공범이죠. 착한 사람이 그 반드시 그 세상을 바르게 못 만들어요. 항상 오히려 그 공범이 되죠. 카터가 특히. 나중에 제네바 회담 후 후일담이 있잖아요. 그때 미국 측에서 북한과 합의를 해준 것이 결국 북한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시켜 놓고 천천히 협상을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가정을 한 거죠. 그런데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돌파하고, 그리고 플루토늄 방식의 핵 개발은 그 당시에 일부 중단했지만 계속해서 핵 지식을 확보하고 농축우라늄 개발을 비밀리에 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2000년대 초반에 가서 협상이 결렬돼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그들 나름대로 조선반도 비핵화 이야기를 해오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시도를 했다. 그 다른 시도는 결국 핵 개발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던 거고, 핵 협상장에서도 그들의 핵 개발을 위한 루프홀이라고 하잖아요. 구멍을 끊임없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제네바 합의의 교훈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북한에게 보상만 해주고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그런 합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기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는 북한이 핵을 갖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결 협상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던 그렇지. 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당시와 같은 동결 협상이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없지. 봅니다. 이미 가져.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당시와 오늘날의 차이도 함께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나요. 아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북한을 그렇지. 결등시켰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럼. 제가 꼭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뭘한게 아니고 북한의 장단에 기가 막히게 놀아준 거죠. 자, 북한은 보세요. 그 2013년에 이제 일단 핵실험을 했는데, 이게 핵실험 초기에 이제 뭐 플루토늄이든 우라늄이든 초기 그 핵무기는 위력이 약할 거 아닙니까? 한 뭐, 15킬로톤, 20킬로톤 정도 될 거니까. 그걸로는 안 돼. 수소폭탄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쨌든 2017년 9월 3일 날 6차 핵실험도 수소폭탄 만들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1월 29일에 이제 그 화성 15형을 해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통해서 미국한테 너 이제 언제 타격할 수 있다.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걸로 핵무력 완성이 됐잖아요. 핵무력 완성이 되면 이제 원래 병진 정책 이거 완성하고 그 다음 이제 경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과 이제 협상이 필요한 거지. 경제제 해제해라. 그러면서 이저 북한이 사용한 게 이제 애매한 비핵화 용어라는 걸 사용을 한 거고, 이제 우리 한국 정부는 이제 그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거지.
또는 뭐 마음에 자들이 뭐 비핵화가 이게 그 뭐 조선반도 비핵화하면 핵우산 제거라고도 알면서도 이제 우선 협상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덥석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우리 정부가 저쪽에 어떤 미끼를 덥석 물었고, 네네. 근데 미국 정부도 이제 우리의 조금 합리성을 좀 인정을 한 것 같아. 야,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말이지 안보실장이 그 김정은한테 직접 들었다 그렇고 말이지.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름대로 그냥 그 비핵화 용의가 분명히 있고 뭐 선대로부터 유언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뭔가 만나해 볼 가치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물은 거를 이걸 조금 신뢰성을 줘서 덥석 물은 거죠. 그렇게 해서 회담이 되는데 이 회담 자체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회담이 전혀 아니고 북한은 경제 제재를 해결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면서 경제 제재를 해제해서 이제 병진 정책을 추구하려는 것이었던 거죠. 그럼 결국 회담은 뭐로 끌어져 왔느냐? 네. 최초에 네가 비핵 핵무기 폐기할래 안 할래 이걸 물어보지 않고 계속 끄는 데까지 갈 수는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건 우리가 안 따지고 보고 계속 가는 거니까. 근데 핵무기 할래 딱 요 결정적인 질문에 딱 가는 순간 깨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속아주고 또 이제 이 어떤 현 정부가 국내 정치적인 그런 목적 때문에 계속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게 뭔가 이제 뭐 업적을 내려고 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신 교수나 신 박사 전화 뭐 옛날부터 절대로 폐기하지 않는다. 이거 뭐 협상해봐야 그냥 도로를 안 굳으면 다 알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네네. 현 정부만 떠든 거지. 그럼 책임져야지.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정부가 판을 깔았기 때문에 북한이 입장을 전화해서 뭐 대화에 나왔다고 보지 않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11월 29일이었나요? 그때 화성 15형 발사하고 11월 29일 네. 30 다음날 핵무력 완성을 선포를 해요. 네. 그런데 그거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2397호가 제재가 완성이 되고 북한 경제는 완전히 사면초가 상태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다음 수순이라는 것은 이제 핵능력은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대화로 들어오면서 그러한 핵능력을 갖다가 지키면서 제재 완화를 시도하려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그 대화에 임했는데 그 당시에 북한이 그럼 입장을 변환해서 비핵화 대화로 나왔느냐. 네. 그거는 아니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당시에 뭐 정우영 특사가 3월 10일 날 갔다 와서 이야기한 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결국 그 비핵화 의지란 것이 네.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일 그치. 수 있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안 한 잘못이 있어요.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이 뭐냐? 그거는 결국에는 한반도 전역에 비핵화하고 핵을 가질 수 있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지 네. 궁극적으로 자기들도 핵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미군 철수 조건부 북한 비핵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북한이 안 하는데 만약에 미군 철수하면 북한이 또 비핵화를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고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소홀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협상은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 외교적 공간을 만들 수 있어서 오히려 북한이 혜택을 본 협상이 진행이 그렇지. 된 거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뭐 협상을 해왔고 북한의 변화를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임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하지 않으니까 원점으로 되돌아간 거죠.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번 단계에도 북한의 실질적 변화가 없었던 것이고 그것을 2018년에 이미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날에 이러한 또 뭐라고 해야 하나요? 봉착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저 판문점 회담 관련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자, 정의용 실장이 이제 2018년 3월 5일에 김정은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분명히 비핵화 용의를 표명을 했고, 이제 선대 유언이고 뭐 그랬다 이거지. 자, 정의용 실장이 두 가지 개연성이 있어. 하나는 자기도 속았을 수도 있어. 네. 그지? 자기도 속았어. 또 하나의 개연성은 자기는 알면서도 속은 척 해줄 수가 있어. 네네. 자기는 얘들이 아직 핵무기 폐기를 얘기 안 한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만방에 비핵화라고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제가 핵무기 폐기인지 조선반도 비핵화인지 제가 그건 확신을 못, 이 얘기를 전혀 안 했거든. 안 했어요. 그 미국의
미국에 가서 얘기할 때도 그 제가 기억이 안 영어로 말할 때 조금 다르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앞에 전제를 뺐어, 미국에서. 미국에 그 영어로 이게 그저 백악관 앞에서 할 때, 그쵸, 네. 그 우리 내부에는 뭐 북한에 대한 뭐 위협이 없고 이런 한, 저 핵물 가질 이유가 체제가 없다. 무장되고 위협이 해소되면 비핵화하겠다고 뭐 그렇지,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핵물이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뺐어, 전제를, 미국 가서는. 그러니까 나는 정의용 실장이 과연 순진하게 속았는지 아니면 알고도 우리를 속였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따져야 돼. 우리 현재 지금 모든 이 발단은 정의용 안보실장에서 비롯된 게 3월 5일 날 갔다 와서 3월 6일 날 발표하고 그다음 미국에 3월 8일 날 쫓아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딱 분명히 약속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하자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 모든 발단은 정의용 실장에 있다니까. 그럼 정의용 실장이 그때 그걸 밝혀라. 네가 진짜 말이지 북한이 핵무기 폐기 비핵화 핵무기 폐기로 네가 잘못 오해했느냐? 그 실수지만 실수도 책임이지만 또는 네 알고도 우리 국민 모전 세계를 니도 속였느냐? 그건 북한하고 한통속이 되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따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첫 단추를 잘못 꼈기 그렇지. 때문에 북한에게 공간을 줬고 오늘날의 상황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예전으로 되돌아갔는데, 네. 북한은 핵무기 가졌지. 그치. 제 얘기를 돌아갔는데, 하고 있어. 돌아갔는데 핵무기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항복하거나 핵 공격을 받거나 그 한스 몰겐소라는 사람이 이제 오래됐지만 그 사람이 핵 보유국과 비핵 보유국이 네. 이제 그 대결을 하게 되면 그 비핵 국가는 네. 선택이 두 가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항복하든지 아니면 핵 공격을 받아 초토화되든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항복하고 우리야 뭐 어느 정도 살았지만 또 신박한 좀 남았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공산치하에서 살아야 되겠지. 네? 그 아니, 부분 진짜 너무 뭐 약간 나갔어 내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맞는데. 돌아가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6.15 전이다 이렇게 6.15 전 돌아간다. 나는 그렇지 않아. 6.15 선언전으로 돌아간다. 그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돌아가는 건6.25 전쟁 직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휴전 상태에서 서로 이제 이 주도권을 갖고 무력으로라도 이제 내 거를 만들겠다는 그걸로 이제 돌아가는 거지. 근데 6.25와 달리 이제 지금 저 핵무기를 다 갖고 있고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거지 이제. 끝났죠. 게임 세트지 뭐. 저는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거는 동의하는 부분은 과거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게 북한이 핵 능력을 확실히 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든 실수를 범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북한이 자신의 핵 능력을 어느 정도 굳힐 수 있는 시간을 벌어둔 측면이 크다. 그렇지. 그게 이제 정말 잘못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뭐 북한에 의해서 우리가 뭐 공산화되거나 저는 그렇게 될 것까지는 안 봐요. 난될 거라고 예. 우리 나름대로 아직은 튼튼한 한미동맹이 작동하고 있고, 뭐 우리가 핵으로 공격받았을 때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보장이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런 확장 억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한국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할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북한이 아직은 한국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미동맹마저 이제 약화된다면은 그땐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 핵을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간 끊임없이 북한의 핵 보유를 막아야 된다, 북한의 협상 의도를 의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와서 한게 아니에요. 박 교수님이나 그렇지. 저나 그렇죠. 예. 2018년에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통행을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잘못된 것에 이징용에 이르러서도 그 당시에 대해서 진실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 정말로 정의용 실장이 가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할 때, 또 문재인 대통령이 1차, 2차, 3차 정상회담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할 때, 그것을 정말 몰랐느냐, 알면서도 그렇게 판단했느냐, 이런 부분은요, 사실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청문회라도 한번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럴 분위기도 아닌 상황인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상황은 더 꼬인다. 지금 북한이 터무니없는 비방 중상을 해대고 한국 정부를 압박해도 우리가 북한에 비핵화라는 얘기 지금 못 하고 있어. 네. 그냥 북한이 요구하는 못 걸, 네. 얘기도 못 걸. 대북전단 살포만 이행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사항 대북전단이 판문점 공동선언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판문점 선언에 있는 비핵화 요구도 북한에 대해서 해야죠. 근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북한의 요구만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접근이 아니고 대북 불종적인 자세다. 저는 그래서 너무 저자세의 외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해서 압박을 가한다는 거는 좀 동의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바이든하고는 사이가 좋냐? 절대 안 좋거든요. 북한은 바이든을 바보라고 했고 바이든은 네네. 거기서 반박한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바이든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탑다운 방식을 한다고 하지 않고 바텀업 방식을 한다고 해요. 네. 따라서 더 까다로울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면은 북한으로서는 뭐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트럼프를 압박해서 더 어렵게 곤경에 처하겠다. 굳이 그럴 의도까지 있다고 보진 않아요. 네. 다만 그러한 트럼프의 궁핍한 사정을 활용해서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셈법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추가적인 양보는 못한다고 봐요. 그거는 뭐냐? 자기의 재선 가도에 더 부담만 되거든요. 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해야지 트럼프가 홍보를 삼지 네, 트럼프가 맞죠. 양보를 해서 타협을 한다면 그거는 트럼프 스스로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 거래하지 않는 것이 나쁜 거래보다는 낫다고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에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네.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부담만 커질 것이다. 네. 따라서 지금 당장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북한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8월 연합군 사훈련 전후나 10월 자신들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 75주년 전후로 해서 ICBM이나 SLBM을 발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핵전력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겠다는 게 북한의 전략이고 그게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 뭐 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대미 정면 돌파전의 핵심 메시지다.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대미 강경 노선을 걸을 거고 전략 도발을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대남관계는 사실 그들의 안중에 별로 없다.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말 잘 들으면 좋은 거고 네. 말 안 들어도 어차피 자기들이 미사일 실험이나 ICBM이나 SLBM 실험하면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봐요. 그러한 시각인데 어제도 누구하고 또 이제 그 언성을 높였는데 우리는 북한이 뭐를 하면 전부 다가 그냥 뭐 미국하고 연관시키고 중국하고 연관시켜요. 네네. 그리고 핵임 이 결론은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야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네네네. 어? 미국하고 뭐하고 뭐하고 우리는 안, 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그 밤새도록 소주 마시면서 이제 미국은 어떤 중국은 어떤이 막 하고 밤에 나가 이제 가서 자고 내일 아침 아무것도 안 해. 네? 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자 북한이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목표를 포기했는가 그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나는 포기했다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걱정 하나도 없어. 북한이 뭐 어떻게 하든지 핵무기가 아니라 뭘 하든지 아무 걱정이 없어. 그 보증할 수 있느냐는 거지. 오히려 지금 한반도 적화통일의 그 필연성이 더 높아져. 왜? 북한은 현재대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존하겠어? 핵무기를 과시용 관상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 천신만 몇십 년을 통해서 온 세계에 그냥 그 욕을 먹어가면서 그냥 온갖 경제제재를 다 겪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그거를 안 쓰고 뭐 폼으로 뭐 이런저런 그 정치적 목적을 쓰고 만다고? 적화통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먼저 해야지. 적화통일을 한다면 우리한테 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미국의 뭐 대선 어쩌고 저쩌고 아무 증거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요망이 욕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전부 다 임진왜란 정묘 병자호란 한일합방위기도 전부 이제 뭐 이렇게 서생들이 앉아서 그냥 뭐 중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외국 얘기만 하는 거야. 어?
우리한테 공격해오는 위협, 여기에 이제 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북한 저렇게 군사 도발을 한다고 해도 우리 중에 대비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없어요. 기가 찰 노릇 아니에요? 예? 네? 맞죠. 그렇죠. 군도 안 하잖아. 군도 안 한다니까? 옛날 같으면 이때는 뭐 저 조금 준비돼 대퇴해서 격상시키고, 그치? 뭐 이제 자 그러면 북핵 그 도,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빨리 저 전력 증강해야 될 게 뭐냐? 뭐 어쩌 부산해? 아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 66조의 대통령 임무라는 그 2항이 뭐냐면, 예?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독립과 영토의 보존, 이거를 전혀 생각 안 하는 대통령이라니까? 어떻게 믿어? 그럼 본국을 반납한 잘 물러서야지. 난 그 자신 없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정치가 농갈라주는 거 복지 이런 건 잘하지만 나 이거 잘 못해. 어? 물러나야지. 지금 위기가 됐으니까. 어? 현 정부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기가 차는. 그리고 아까 정치부 말씀하셨잖아. 네네. 언론 지금 부안회담 하잖아요. 지금. 응? 내가 뭐 저 전화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이제 카면 자기는 안 그렇대, 자기는 안 그렇대. 근데 저 언론은 전부 다 이제 뭐 정부하는 방향이 옳다고 뭐 온통 다 그렇고 하니까 이제 뭐 그 한 가지 그 야당 그 주호영 대표가 갔을 때, 네. 예? 대통령이 주호영 대표가 이제, 네. 이 우리도 핵 대응책을 핵무기 개발 등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공포의 균형을 얘기를 했대요. 네, 네 맞아요. 어? 근데 그거는 지금 안 되니까 우리 재래식 전력을 한다 이겠다 그러잖아요. 네. 대통령이 공포의 균형을 생각했다는 건 뭡니까? 이미 이게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안다는 거지.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냥 그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야. 밑에서 하는 대로 사실 뭐 그 저 진중권 교수가 나 안 틀린 것 같아요. 그 전 대통령이라는 말이. 어? 네. 밑에서 문제가 밑에서. 지금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잘못은 누가 하느냐. 그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그 정의용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 대통령한테 책임 미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판단해서 국방부 장관 대통령한테 아, 지금 이거는 좀 이제 지금 북핵 대비 때 좀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미국하고 뭐 확장 억제 전략 위원회 이것도 좀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할 책임이 있어요. 안 하잖아. 네. 어? 외교부 장관도 말이지 지금 한미 동맹 관계가 지금 어려운 이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북핵 문제 심각합니다. 왜 아무도 안 하잖아. 그건 대통령의 리더십 잘못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현 정부의 모든 관료들 뭐 언론 전부 다 지식인들이 전부 부안회동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정부의 병자호란 한일합방 유교가 일어난 거고 그게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요거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체가 요거밖에 안 된다. 아, 그 핵공유 그 부분은 이제 내가 이제 핵공유와 전술 배치는 그 이제 네. 신원식 장군이 자꾸 구분하는데 그게 똑같아요. 그 구분하면 안 돼. 실제로는 배치하는 것 자체와 핵 공유가 다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를 하면 이게 공유가 되는 거지. 근데 공유한다고 해서 있잖아 우리는 뭐 미국을 내버려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조금은 나토 사람들의 자존심을 좀 이제 키워주기 위해서 뉴클리어 쉐어링이라 그렇지 그 소유는 미국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미국이 오케이 해야 돼. 근데 그게 결국은 대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토라고 해서 있잖아. 같이 계획을 하고 비행기도 사용하고 돼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결정적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 그걸 갖다 놓고 내버려둘 때 말이 안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여기 갖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핵 공유가 되는 거예요. 미국 문서 중에 어떻게 디플로이먼트 하고 있잖아요. 뉴클리어 쉐어링 구분하는 데가 없어요. 그게 언제인가요? 2008년도였나? 그 저 미 전략사에서 4명이 그 저 Joint Forces Quarterly라는 그 잡지 냈을 때도 뉴클 쉐어링이지 갖다 놓으면 쉐어링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거는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쉐어링이라는 거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그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지만 그것도 결국은 의존적이야. 네. 그 전에 먼저 개발 계획을 가져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냥 무슨 뭐 저 서균열 교수처럼 6개월만 되는 이런 그게 아니라. 네. 유사시에 개발할 잠재력을 가져야지. 그게 더 우선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북한이 뭐
미국도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네. 핵 공유에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핵에 그 필요할 때 자 그럼 대통령이다 야 필요할 때 말이야 우리가 예를 들면 그 2개월 내에 어? 핵무기 개발하도록 준비하자 네. 그럼 국제적인 그 어떤 그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지?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항상 외국과 협조할 건 없냐 일본은 플루토늄이 근 50톤 가까이가 있어. 일본하고 협력이 끝나. 그지? 그럼 내가,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 이게 첫 번째라고. 그 방법은 다양하잖아. 우리가 모든 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교 관계 끊고 핵무기 개발 절 못한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건 무리하니까. 한 다라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 되면, 자, 미국 핵무기랑 갖다 놓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미국 핵무기를 갖다, 거기도 다양한 방안이죠. 그냥 핵 공유가 아니라.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 한국에 갖다 놓는 거잖아. 네네. 근데 이 한국에 갖다 놓는 게 위험도 미국도 많고 우리도 많아요. 옛날에는 북한이 미사일 능력이 그렇게 발달 안 됐는데, 지금 얘도 군산에 갖다 놨다. 무조건 때려버리지. 안 돼. 그렇다고 제주도에 기지를 따로 만드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나는, 한반도에 갖다 놓으면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 핵 공유가 된다면 일본에 갖다 놓으면 사실 그러면 한미일 핵 공유가 돼야 돼. 네? 네. 예.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그 W76-2라고 왜 그 저 잠수함에 하는 그 소형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러잖아. 네. 그럼 자 미국 잠수함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도 내고 계속 상시 24시간 잠수함 한 척도는 두 척이 동해안에 계속 대기한다. 그리고 북한한테 공표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그 핵을 우리가 같이 계획도 하고 말 한다. 잠수함에 그것도 좋아요. 잠수함에. 그렇잖아. 잠수함에 딱 있으면 그건 뭐, 사실 땅에 구해다 막 동해안에서 바로 날아가니까. 다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쓴다. 왜 같이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최종적인 결정 미국이 내리지만 우리가 책임을 분담해줘야 돼. 미국 대통령도 결심하기 어렵잖아. 네네. 그럼 한국 대통령, 미국 내에서도 어려운데, 이건 한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건의하는 걸 나는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네네. 그럼 잠수함에 갔더니 이것도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그죠? 네. 미국 이제 표적. 자, 중거리 미사일을 그러면 뭐, 괌에 좀 배치해라. 어? 또는 뭐 좋다. 나 일본 배치한다. 찬성한다. 그지? 예. 제발 주소 들은 거 니콜레 셰어링 전수 이것만 그냥 노약하지 말고 네. 그게 아까 독소 안 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해보면 다양한 방안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무조건 전술의 핵무기 뭘 빼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시간 동안 토의를 해봐야 나오는 단어가 똑같잖아요. 네네. 어? 그래서 핵무기를 가져야 돼. 핵에는 핵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핵무기 갖는 방법이 다양하잖아. 그 다양한 핵무기 갖는 방법을 모두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시작하도록 큐를 줄 사람이 대통령이잖아.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그냥 꿀먹은 벙어리 저렇게 가만히 그냥 그 앉아있으면 누가 할 수 있겠어? 누가? 네. 어? 옛날엔 그래도 말이지 뭐 이 정도 되면 장관들이 그지 모여서 어? 그럼 거래합시다. 어? 우리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전부 다 요즘 기가 막힌 거요. 나는 제환공 때 그 사례가 일어나. 제환공 제환공이 뭡니까 그 관중이 죽고 나서 제환공이 나중에 네. 그 여가 수초 뭐 개방이란 이 황관의 보호자를 받으면서 황관들이 지가 결제 다 하고 임금이 결정했다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임금이 죽잖아요. 죽었다는 사실도 안 알리고 내가 임금한테 결제 받아올게 하고 다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봐서는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덮으시고 밑에 놈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안 한지 본거만 받아먹고 시간 보내면서 나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 진짜로 외국 또는 해국의 죄를 저는 범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 밑에 사람은 나 더 나쁜 것 같아. 잘 설명해 주셔서 덧붙일 것 같은데 그래도 개념상으로는 구분을 하죠. 전술핵 재배치는 네. 미국의 전술핵을 대한민국 육지 위에 갖다 놓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네. 이미 있었다가 90년대에 철거를 했던 거고 네.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 또 반핵단체들의 그렇지. 준동을 몰고 와서 한미동맹의 부담 요인이 되는 거고 네. 핵 공유도 원칙적으로는 그 배치된 전술핵을 같이 활용하는 건데 네. 그거를 갖다가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게 뭐 잠수함 같은 게 좋은 상황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우리의 갖다 놓은 전술핵을
미국의 전술핵이죠. 우리 네. 이제 F-15나 35에 탑재해서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최종 승인권자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네. 근데 다만 그렇게 하면서 확장 억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르게 주장해요. 뭐냐면은 네. 지금 평소에 갖다 놔서 우리 반핵단체가 활동하면은 평소에는 미국에다가 놔라. 그리고 북한에 이제 전쟁 도발 위협이 올라가면 데프콘 4에서 3, 2, 1 격상되잖아요. 네네. 3나 2 정도에 전개돼서 우리 전투기에 탑재하면은 돼요. 그런 이제 구두적인 약속만 해도 약속, 훈련도 해도 되죠. 훈련은 미국 가서 해도 되고 그렇죠. 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확장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온갖 걸 고민하면 뭐 그 중거리 핵전략 무기를 괌에다가 배치하는 것도 방법일 테고 그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생각하고 미국하고 토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핵 억제력 부분은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해. 그래서 2017년 1월 이후에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난 2년 3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아 2018년 1월이구나. 북한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됐는데 핵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력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네. 없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죠. 그치.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 있는 조치를 한다는 전제하에요. 네.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교류 협력하는 거는 결국 제재 완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북 제재 네.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만을 공고하게 해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비핵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있다고 봐요.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제재도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그런 데에서는 일단 합의된 사항을 먼저 해라. 아,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네. 그리고 철도 연결 사업이라든가 뭐 인도적 지원 사업 그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철도 연결 사업은 SOC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제재에서도 예외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도 그걸 알아서 계속 한다고 한 건데 네네. 아무튼 그렇게 그간 발표되어 왔던 네.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북한도 자기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요구하면서 인도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래서 할 일은 그간에 합의한 것만 이행해도 남북관계는 엄청나게 진전을 볼 수 있다. 할 일은 네. 많다. 다만 역시 그러한 것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인 것은 북한이 핵 보유를 위해서 비핵화 조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경제적 협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 무슨 남북 관계 개선에 자꾸 이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 박사도 얘기했지만 남북 관계 개선 안 해도 돼. 북한 핵을 없애야 돼. 네. 우리의 목표는 남북 관계 개선이 아니요. 핵을 없애는 거지 해. 이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 핵만 없어지면 남북 관계 개선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핵이 있는 한 남북 관계 개선이 안 된다. 핵 빼고 남북 관계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예? 아니 상대방이 칼 들고 있는데 그 칼 들고 있는 놈하고 즐겁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칼을 없애야 되는 거지. 언제 이미 언제 찌를지 몰라 바로 찔러보잖아, 그지? 네네. 지 생각나지 찌르는 거야 칼을 갖고 있으면 그 칼을 없애는 목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뭐 계획도 하고 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남과 계산하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그래 안 하겠지만 이제는 한번 냉정하게 지금까지 뭐 대북 정책, 북핵 정책 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하자. 네. 좀 더 뭐 지금 뭐가 잘못됐느냐? 네. 어? 왜 이래 됐느냐? 어? 앞으로 뭘 고쳐야 될 것이 이거 해 봐야 안 되겠어, 지금. 네. 어? 뭔가 지금 저 국민이 보기에도 지금 야, 왜 갑자기 이래 됐나 싶고. 네. 이 장관들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잘해 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죠? 네. 응? 네. 내가 그렇게 다이아몬드도 사주고 스테이크도 사주고 했는데 왜 이 여자가 내 실탁하느냐 무슨 반성을 해봐야 다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 네. 반성을 해봐야 한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한번 인적 쇄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 정부는 어느 분야나 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집단 사고에 빠져 경제정책도 그렇고 전부 똑같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걸로는 균형된 정책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강경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화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북한에도 아마 그걸 바랄 거예요. 북한도 뭘 바라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현 정부가 제일 그 화가 나고 이 배신감을 느끼는 뭔지 아세요? 큰 소리 쳐! 하나도 안 해. 그게 우리 인간관에도 마찬가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만나서 먹을 때 모든 걸 다 해줄 처럼 해. 그치? 근데 막상 시간이 하나도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마 뭐 하나를 해도 그냥 뭐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뭐 따져. 그치? 네네. 근데 딱 마지막에 딱 알았어. 하는 걸 해준다. 그럼 누가 신뢰를 가겠어? 이때까지 그래도 우리가 그 보수 정권이 있을 때 남북관계 기본적으로 물밑 작업도 있었고 됐어요. 어느 정도 기본이. 네. 지금 야들은 못 믿겠다는 거지. 못 믿겠다는 거지. 그러려면 이제 조금 신뢰성 있게 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좀 바꿔라. 오히려 그 필요로 할 거야. 뭐 북한도. 그렇잖아. 야들 해봐야 앞에서 그냥 뭐 온갖 거 다 해줄 것 좀 괜찮고 아무것도 못하고 국민들 뭐 핑계대고 뭐 야당 핑계도 이러는데. 네. 그죠? 그래서 인적 쇄신 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작은 말이지만 그 인적 쇄신 문책이 따라야 돼. 문정인 문책해야 된다. 정의용 문책해야 돼. 그렇잖아. 그럼 그거는 이제 이 사회도 마찬가지야. 언론에서도 왜 박지원이가 계속 나오고 정세현이가 계속 나오는 거야. 걔네들 다 틀렸는데. 그렇잖아. 언론은 모든 국민들 보이지 않게 아 전마들은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있어야지 말이지. 그냥 뭐 아직까지도 지지배배 말이지 그냥 북한 편에 서서 하는 그런 애들을 계속 언론에 내보는 그게 뭐냐 이거지. 사회 우리 국민들이 그런 그 잘못된 데 대한 그런 응징의 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것 같아.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미동맹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핵무기 개발해야 되지만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인데 이제 그 계기가 좋잖아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돈만 주면 오케이라는 거 아니야. 네. 방위분담 빨리 타결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체면을 세워주고,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미 외교부 간에 또 한미 양국군 간에 북핵을 어떻게 이 정말 억제하고 할 것이냐 긴밀하게 네. 논의하고 그래서 북한한테 우리는 미국하고 완전히 한 패를 탔다 그래야 북한이 꼼짝하고 지금은 미국이 떨어질다 싶으니까 이건 뭐 완전히 만만하잖아 완전 뭐 북한은 핵을 네. 김정은 체제와 동일 시행해왔다 그래서 핵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그 핵을 보유하면 한국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 핵무기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을 구비하고 있지만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재래식으로 핵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네. 우리의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와야지 핵을 그대로 둔 채 교류협력만 강조하다가는 네. 자칫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남북 간의 교류 확대는 평화공조는 중요하지만 북한의 경제력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지원 특히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지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앞서 박기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를 보면 말로는 항상 좋은 말을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좋아진 건 별로 없어. 남북관계 좋아졌냐? 원점으로 돌아갔지. 한미관계 좋으냐? 그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한중관계가 좋으냐? 그것도 아니지. 한일관계가 좋으냐? 그것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변관계가 실질적으로는 모두 악화된 거의 유일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고 보는데 네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반성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젊은이들한테 사실 참 이게 요구하기도 사실은 좀 미안해요 사실은
직장도 어렵고 평생 그냥 뭐 경쟁하고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뭐 생긴 게 하나도 또 있나.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음 몇십만 원씩이라도 나라에서 나눠주고 하는 것을 저는 뭐 좋아하고 그래서 정부를 지지하는 건 나는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어? 이해가 돼. 그런데 이제 젊은이가 이제 뭐 뭘 수준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대학생 되고 이제 30대로 접어들면 그렇게 이제 1차원적인 그 단면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좀 복잡한 현실을 봐야 되는 거지. 나눠주는 돈이 이제 정부 문재인이가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 국민 세금으로 나오고 지금 현재 세금 없는 걸 빚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미래를 담보 잡아서 이제 주는 거다. 이제 이걸 알아야 돼. 그죠? 네. 안보도 마찬가지지. 안보도 지금 저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결국은 이제 뭐 사건 해결을 미래에 이제 그 미루는 거 아니겠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전부 모든 이제 정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북한에 잘하는 게 뭐겠어? 2년만 버티게 해주라. 2년 동안 내가 역사의 길이 참 그래도 문 대통령이 있을 때는 도발은 안 했다. 이거 좀 이거 좀 평가 받도록 해주라. 그 다음 모르겠다. 계속 이제 2년 미루차는 거예요, 지금. 문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응? 이거는 진짜 나쁜 정부지, 나쁜 정부. 이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실체를. 정부는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좋아해 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잠깐만, 아니, 뭐, 우리 형님들이나 아저씨들, 어른들이 계속 정부를 잘 못한다고 하고, 뭐, 네. 아무래도 그 어른들은 그렇게 틀딱을 우리가 욕을 했지만, 그렇게 가던데, 네. 잠깐만, 이거 한번 진짜 좀 뭐, 완전 진짜 그 사람들 틀려. 우리 정부가 틀렸을 수는 없나? 이게 이 의문을 가는 퀘스천을 가져야 돼, 어? 네. 뭐라 그랬어? 그 프랑스에 누가 있잖소? 그 뭐, 회의하라. 그래서 뭐, 고로 존재한다. 샤르트인가 뭐 있잖아. 데카르트. 이제 회의해야 돼. 회의하지 않으면 안 돼. 젊은이들이. 나는 말이죠. 농담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그 이런 저 뭐야 30, 40대 여성들의 그 지지율이 제일 높대. 나는 말이죠. 30대 여성들 보면 막 신뢰가 안 가나. 솔직히 말해서. 설득을 하셔야죠. 그래 의혹을 문제. 의문을 회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공부 안 하고 왜 알겠어. 이제 안보 그렇죠. 문제를 공부해야 네. 돼요. 응? 아니, 지금 그 암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생기면 암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 암을 견디고 뭐 할지. 아, 나는 몰라고 막 의사 말만 들을래. 그럼 약 좀 약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 네네. 암을 낳았으면 지가 암 박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의사 말도 들으면서 또 몰래 이쪽에 가서 한약방도 좀 먹으면서 뭐 별별 걸 다 해서 지가 낳는 거지. 응?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공부하지 않고. 근데 사실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그럼 우리 미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아요. 우선 통일에 대해서 자유민주에 의한 통일은 반대하는 사람 꽤 많은 것 같아. 우리 위주에. 응? 농가라주기 싫다, 이거. 농가라주기 싫대. 나눠주기 싫대. 아, 왜, 뭐, 북한 나눠주기 싫대. 근데 적화통일의 가능성 전혀 생각을 하지 않거든. 적화통일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게 얼마나 진짜 처참한 삶이 되는지. 북한을 보라 이거지. 그치? 북한 같은 사회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그 수용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다르게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우리 국민 중에서 적화통일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거의 없을 거야. 아마. 통일카마 우리 중심으로 되니까. 그 뭐, 반대도 한번 하면 좋고, 아이고, 난 나눠주기 싫어. 뭐, 지금 적화통일, 나는 적화통일 된다는 것이 나는 현재대로 가면. 예? 그 가능성까지 난 젊은이들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까 하나 빠졌는데 추가로. 아, 네네네. 그, 94년도에 제네바 협상이 있고, 그게 2002년도에 이제 전막 우리 안은 농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깨집니다. 그죠? 그리고 2003년도부터 이제 그 육자회담이 시작된 2005년도에 9.19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 2005년 9.19 합의에 보면 너무나 북한은 모든 핵 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하는 걸로 됐어요. 2005년 9월 19일 날 딱 합의를 했어.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저 공격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다음 한국 우리 핵무기 안 없다. 그러니까 2005년 9.19 합의에 분명히 모든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다 포기한다고 약속을 했어. 안 지킨 거지. 안 네. 지킨 거지. 그런데 자 보세요. 그때는 그래도 6자회담국이 하니까 북한이 그 정도 속이더라도 네. 그 정도로 분명히 약속을 했어. 지금은 완전한 비핵화 요 세 글자로 미국과 문재인을 다 넘어가죠. 왜? 협상을 완전 실패했다. 그 내가 이제 책 쓴 거 비핵화 협상. 네네. 협상에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판문점, 싱가포르 이런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협상을 잘 했다면 네. 어떻게 보면 얘네들을 딱 그 협상을 잘 처음에는 핵무기 폐기 안 하려고 하다가도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되도록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핵무기를 상대 저하시키거나 동결시키거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어야 돼. 근데 9.19, 2005년에 9.19 합의만큼도 도대체 완전한 비핵화 이 여섯 글자로 북한이 2년을 울고 먹도록 했잖아요. 그거는 현 정부의 협상 능력 부족이지. 현 정부 무능이지. 그걸 알아야지. 이게 진실 좀 안 돼. 네. 아유,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열정이 있어요.